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김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회 전남 으뜸김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남 으뜸김 품평회에는 전남 80개 업체에서 마른 김 400속이 출품됐으며 선정된 제품 시상은 4월 김의 날 행사에서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이 쌀 적정 수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한평군은 벼 과잉 물량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수확해 조사료로 활용하는 일반벼, 총체벼 전화 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산 삐에로로 알려진 이영길 씨가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출신인 이 씨는 마라톤 대회마다 삐에로 복장과 분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서울 마라톤에도 참가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초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신임 배종호 회장은 최근 진영 대결로 정상적인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대화, 타협, 공존의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